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것이고 20분간의 훈련 동안 5,100만 명의 주민 대부분이 대피소나 지하 안전 공간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이 훈련은 많은 운전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우도록 요구되고 통근자들이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하는 지하철역 출구가 폐쇄되는 것일 올 것이라고 한국 내무부의 한 성명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의 측면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보도자료에서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20분간의 훈련이 첨단 핵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더 큰 훈련이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한 한국인들에게 훈련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는데 항상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국민의 많은 수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공습에 대응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서울은 국경을 따라 광대한 포병대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는 비무장지대의 단지 30마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시민들이 훈련 기간 동안 국가의 지침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서는 17,000개의 대피소가 전국적으로 개방될 것이고 장소는 인기 있는 한국어 랩에서 검색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무부는 병원, 항공, 철도, 지하철 그리고 상업적인 해상 교통이 비상 훈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폭우 이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의 13개 지역이 훈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익숙해져 왔지만 현재의 긴장 수준은 특히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역대 최장 비행 시간을 가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하에 지난 2년 동안 위험한 속도로 실험형 미사일 프로그램의 가장 최근의 진전입니다. 화성 F-8 미사일의 발사는 한반도와 그 지역의 군사 안보 상황이 냉전을 넘어 핵 위기의 단계에 도달한 중대한 시기에 수행되었다고 북한 관여 매체의 한 성명이 말했습니다. 이후 7월에 미국 해군의 핵탑재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한국의 항구 부산을 방문했고 북한의 강선남 국방장관은 그 배의 존재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 나라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평양으로부터 더 많은 위협을 야기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후에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민방위 훈련이 과거 북한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온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연계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회담을 가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